다이어트를 하실 때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평생 해야 하는 다이어트라면 쉽고 빠르면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진료를 하다 보면 이번이 마지막 다이어트예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 다이어트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자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트의 목표 설정과 실천 요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적절한 감량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체중 관리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빼야 할 체중이 많은 경우라도 체중 감량의 목표는 자신의 현재 체중에서 5 내지 10% 이내로 정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즉, 현재 체중이 60kg이라면 3 내지 6kg의 체중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좌절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목표로 늘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하세요. 두 번째, 이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을 정합니다.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는데요. 일주일에 약 0.5 내지 1kg 정도를 감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12kg을 감량하기로 결심했다면 최소한 3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세 번째, 기간별로 단기 목표를 세우고 평가합니다.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기 계획들을 세워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12kg을 빼려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기간별로 3kg씩의 단기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것이 한꺼번에 12kg을 감량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취감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의 초기에는 매주 체중 감량 정도를 평가하고 1 내지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체중의 변화를 파악하여서 현재 하고 있는 체중 감량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의 실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해요. 다이어트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일이나 성공적이었던 방법을 기록해 둡니다. 인터넷을 이용해도 되고 노트에 기록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스스로 식사 습관 및 운동 습관을 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떤 습관이 칼로리 섭취를 유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천천히 체중을 줄이고 줄인 체중을 꼭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천천히 체중을 줄임으로써 몸이 식사량의 변화나 운동량의 증가와 같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해요. 여섯 번째,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기거나 하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몰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이어트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에 널리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이어트를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면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장기간의 다이어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트의 목표 설정과 실천 요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요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늘 좋다는 다이어트를 찾아 헤매는 방법, 아니면 성공하는 방식을 익혀서 이를 반복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비만 환자들을 치료해 왔지만 성공하는 기본 요령은 간단합니다. 제 말을 믿어보시고 오늘 목표 세우기부터 하시고 쭉 따라와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